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자, 아침 무료 주식 시장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체크해 보자면요. 자, 미국은 마이너스 0. 다우존스 0.34% 하락. 자, 전고점 단기 앞전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폭 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하루 쉬어주는 하루였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38%. 20일 돌파 이후에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이제 신고가 인근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플러스 0.01%. 자, 낙폭 제법 있었는데 앞전 직전 저점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고 스트레이트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국 상해는 전일 마이너스 0.70% 하락, 그리고 니케이 플러스 0.64% 상승, 그리고 대만 가권도 플러스 0.11 상승. 자, 아직까지 중국은 쉽사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졌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몰아붙이기 중이다, 뭐 이런 뉴스도 본 적 있고요. 트럼프가 미국의 달러 강세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다,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에 대한 부분, 위안화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환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장 시작청이니까 잠깐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단타 세력 극승이다. 특히 멜린치 창구에서 단타, 예전에도 0.5% 수익의 차익 실현하는 단타 극승이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큰 자본 가진 대형 증권사도 0.5%의 차익을 노리고도 매매를 하는데, 물론 자금의 규모가 크다 이런 반박의 내용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차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끊고 놓는다는 겁니다. 0.5%든 1%든 수익이 줄어들 것 같은 컴퓨터가 계산을 딱 해버리면 바로 그냥 차익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뭐 청원도 하겠다 이런 뉴스를 아침에 본 적이 있고, 닥터K가 통신주 그리고 남북경협 최근에 좀 테마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고, 5G가 단순히 통신주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여기 연관해서 미국의 미중, 그러니까 화웨이나 이런 애들을 제끼고 삼성전자가 5G 상당히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본 적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침 뉴스는 그렇게 정리하고,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했고 나스닥 상승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은 플러스 0.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주간장에서도 상승, 야간장에서도 상승. 그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의 제법 큰 규모인 플러스 1632계약으로 선물 매수로 야간장에서도 상승 나왔다. 그러면 아침 개장 나쁠 거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 시작됐습니다. 자, 오신 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갭 상승해서 시작했네요. 코스피 0.30% 상승, 그리고 코스닥 0.40% 상승. 일단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홀딩 전략 성공 중에 있습니다. 야, 오르자마자 밀어버리네요. 자, 먼저 분봉을 잠깐 보자면 전일 고가권 코스닥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790 넘어서서 시작했으면 더 좋은데, 일단 여기서 강하게 땡기면 별 문제 없습니다. 코스닥 어저께 전일 약간 쉬어졌죠. 자, 코스피 갭 상승 했고 전일 고점 부위 이거 안 깨고
빨리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이 개인이 4억 들어오고 선물이 1,585개야. 아, 야, 장 초반인데 잽 크게 들어왔어요. 개인이. 그죠? 야, 이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선물.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오른다 싶으니까 아침에 초장에 선물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콜도 들어왔고요. 자,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초반 약한 매수세지만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3억 규모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기관도 3억 규모 매수세, 코스닥도 외국인이 4억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개인의 선물 매수세 너무 들어왔고 콜 이거 확대되면 밑으로 한번 출렁거린다.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T 삼성전자 살짝 쉬어가고요. 자, 3일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LG전자 필두란, 삼성전기 필두란, IT 양호합니다. 코스닥 IT도 비교적 양호, 반도체도 양호, 조선주, 이야, 조선주 급등 중입니다. 자, 어저께 조선주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 접근 가능하다 했어요. 오늘 접근 가능한데, 자, 눌림목 주면 97,000원대 눌림목 주면 할 줄 아는 사람 많으세요. 단타 매매 할 줄 아는 사람. 97,000원 들어가가지고 94,000원 정도 깨지면 던지고 놀 자신 있는 사람만 하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97,000원대 오면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눌림목 기다리십시오. 94,000원까지. 야, 조선주 죽이네 진짜. 자, LNG 선박 수주 소식,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매력있는 저점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가 최고 나와 보입니다. 현재 현대미포 올려놨습니다. 현대미포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있어요.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타매매 할 줄 아는 사람만 해야 했어요. 함부로 하다 물립니다. 자, 야, 조선주가 대박입니다. 야, 건설 그만 하고요. 철강 그만 하고, 자동차 그만. 정권 파이어 오늘 또 상승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크게 못 올라갈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 박스권이니까. 지금 붉은 불 들어오는데 오후 되면 또 마이너스 내지는 막 보합 비슷하게 막 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가능하다 했어요. 플러스권입니다. 지금 거의 보합권이겠네요. 그죠? 남북 경협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 야, 내수 유통도 양호. 오늘 전체적으로 벌거스름 하죠? 그러면 장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자, 코스피 35억대 프로그램 매수세도 잡히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맞죠? 코스닥도 약 4억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뭐 적당합니다. 그죠? 1118원. 자, 여기 상단만 중심권만 돌파 안 하면 별 문제 없다. 밑으로 확 더 쳐져주면 좋겠다. 1100원대 정도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 현재 크진 않지만, 자, 바라고 있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콜 옵션 많이 사네요. 이런 좀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콜 옵션 많이 들어오면 세게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밑을 좀 흔들흔들. 자,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 이 상태 좀 아침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스트레이트 3일 올랐으니까 인정할 만한 눌림입니다. 큰 문제 없으면 홀딩 할 겁니다. 자, 45,500원까지 정도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20일권 다이렉트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치고받고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어차피 중장기 개념을 들어가고 47,000원 그 이상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 냅둘 겁니다. 자, 외국계 비슷비슷해요. 매수세. 자, LG화학 60일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여기서 빨리 감아 올려야 돼요. 전일 음봉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안 깨졌어야 되는데 오늘 0.56% 상승. 자, 한 2%만 올라가자. 우리 양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양아 왔냐? 보자. 양이 왔는지 보자. 아직 안 왔네. 여러분들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특정 사람 이름 부르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아, 이게 안 쳐져야 되는데 어저께 좀 쳐졌어요. 그죠? 그러나 60일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삼성화재 양호입니다. 양호 지지권에서 양봉 딱 박았어요. 이것도 278,000원권까지 들어갈 거니까 홀딩입니다. 안 팔 거예요. 포트폴리오 직장인 기준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네이버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상승 2% 상승하고 있어요. 네이버 어저께 여기 살아있다. 분명히. 그죠? 여기 살아있습니다. 저희들 채팅방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용어니까 여러분들 반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2% 상승입니다. 사자마자. 현대차. 아, 그만 합니다. 그죠? 실리콘옥스. 전일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시도 1%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양호입니다. 양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만.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며칠째 횡보입니까? 거의 2주째 옆으로 횡보하면서 눈치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적당히 담으세요. 적당히 많이 말고 한 5% 정도 담으세요. 여기 인근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5% 또 한 5% 담으세요. 여기 올라가면 자 54만 4천원 정도 올라서면 여기 위에 그래도 여기 밑에는 좀 그렇다. 여기 위에 올라서는 거 보면 적당히 담으세요. 여기 쉽사리 안 깰 모양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별 걱정 없어요. 밑에는 천천히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간단히 또 체크할게요. 자 여기 박스권 상단 단기 박스권 여기 이런 데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놓으십시오.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 여기 안에서 밑은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위는 얼마나 강하게 뚫으려고 하느냐 그거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돌파 시도 이외에 눌림목 적당히 줘야만 양호한 흐름 갈 수 있지. 지금 단기 박스권입니다. 외국계 매수 좀 들어오고 있어요. 메릴린치 아침 말했던 그 메릴린치 들어왔습니다. 얘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셀트리온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미래셋 대우하고 메릴린치가 주포는 맞아요. 자,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지금 조금 눌림목 주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 오늘 가볍게 들어오고 있고 미래셋 대우 메릴린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1.08% 상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와 여기 밴드 안에서 박스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전에 봤고 HLB 야 적당하니 가고 있어요. 한 87,000 정도 오면 관심있게 한번 볼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신라젠 뭐가 마찬가지냐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고 여기 안에서 박스권입니다. 20일 안 깨고 그대로 반등 시도 잡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60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이처셀 접근하면 안 돼요. 사마 콘덴서. 잠깐만요. 자, 한미약품, 안정적으로 위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관심있게 봅시다. 여기도 박스권입니다. 자, 메디톡스. 별로 관심 없어, 현재. 바이로메드. 자, 강하게 8%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것도 여기 인근에, 자, 박스권. 제넥신. 여기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사마콘덴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사마콘덴서 뭐 가지고 계세요? 자, LG화학 사마콘덴서 LG LS산전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중에서 보고 있고 자 대장주격인 LG화학을 들어갔고 사마콘덴서
자, 저항권에서, 단기 저항권에서 20일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다면 차익 실현 해야 돼요. 잠깐, 절반 정도는. LS 잔전. 세계 중에 최고 힘 없어요. 사막 콘덴서. 어제 매수했다. 어제 하면 안 되지. 어제는 밀릴 자리인데 하면 안 돼요. 여기 해야 돼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 이날 하는 겁니다. 이날. 장대 양봉 설라는 첫날. 여기 20일. 여기 20일 딱 눌릴 게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보인다. 3번. 아,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 20일에 눌리게 생겼네. 여기 많이 올랐어요. 5%인가 올랐어요. 이날. 5%, 5.8이죠. 여기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오메, 11% 올랐네. 근데 따라가면 되겠어요. 어저께 들어갔어요? 안 돼, 안 돼. 고점 매수했어요, 고점 매수. 그럼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비중에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8만 안 깨야 됩니다. 일단 8만원. 매수 단가 얼마인데? 어제 매수했으면 잠깐만요. 어제 매수했으면 지금, 아, 위에도 있네. 내가 좀 착각했어요. 너무 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있겠어요? 15% 85,000원. 아따매. 꼭대기 중에 또 꼭대기 샀네. 단기적으로 4,000원 까졌네. 4,000원 까져서 한 5% 까졌네. 지금 던지기는 쫙, 물론 던지는 자리가 맞긴 맞는데, 장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이거, 8만원 깨는지 여부 지켜봅시다. 8만원 딱, 5일선 있죠, 5일선. 여기 8만원 정도 딱 깬다. 그러면 한 절반 던지고, 반등 시도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약간 높일 시도 넣으면, 왜냐면,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아래꼬리 좀 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던질 건 아닌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시장 좀 돌아서면 같이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시장 턴할 때 같이 강하게 턴했잖아요. 그럼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 깨게 되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던지고 다시 반등 시도 넣고 이중 바닥 만드는 모양 보이면 살짝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나중에 적당히 빠져나오는 전략, 아니면 강하게 깨진다 싶으면 다 던져도 상관없고 다시 잡아가는 전략. 7만 4천원 정도. 너무 위에서 잡았어. 잘못 잡았어요. 여행주가 또 살 돌아서네. 닥터케일 한번 엿먹였던. 이야, 안 쳐다볼랍니다. 짜증나니까. 왜? 아직까지 하락 추세니까. 저번에 저점 노리고 들어갔는데 실패했으니까 안 할래요, 그냥. 자, 포트폴리오 그만 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처지긴 처지네. 사땅 사람이, 아, 한 명 있었다. 생각대로님 있었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한동님. 혜영님이 내나 중원님 맞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 안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돈 벌어 드릴 자신 있다 없다 이런 건 말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전체 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하면 타이밍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론하고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매치되는 데까지도 시간 한참 걸리고 돈 많이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실전 경험도 없다. 깨질 확률 90% 이상입니다. 10%는 재수. 그냥. 이해되십니까? GS건설. GS건설 좋아요. 좋고,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어저께 4.8% 올랐단 말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거든,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하락하던, 단기 하락하던 추세 이게 돌파했는데,
자, 이게 지금 박스권 막 걸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일단 괜찮아요. 괜찮고, 한 4만 5천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4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외국계, 이틀 쉬어서 그렇지, 외국계 쭉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네. 사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1차 매수 들어가세요. 5%만 여기. 근데 약간 눌림목 줄수 있어요. 여기 1차, 여기 2차, 이러면서 살살살 사모아 가세요. 그리고 마지노선 44,000원 정도만 안 깨면 적당히 사모으다가 크게 깨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그죠? 이게 모양이 예전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해요. 여기하고 여기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론은 셀트리온 제약은 안 좋았는데 결론이 그거하고 또 다르니까 현대건설은 또 남북 경협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사니까 적당히 들어가세요. 적당히 적당히 매수하세요. 적당히. 자, 여기 마지노선 43,000원. 그러면 얼마야? 한 3,000원 정도면 너무 크긴 한데 중간에 분할 매수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적당하니 담아 가세요. 자, 계신 분들 추석 체크 겸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자, 인정한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하겠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돈못 벌어요. 확실합니다. 오늘 장이 괜찮긴 괜찮네요. 그죠? 포트폴리오 그만그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포트폴리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양호입니다. 양호. 삼성전자 이런 거다 올랐었고 양호합니다. LG화학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 자, 아침에 강하게 가기보다는 밑으로 한번 흔든다 그랬죠. 왜? 선물 개인이 사고 콜옵션 13억 늘어났어요. 위로 바로 안 뛰어 올릴 겁니다. 밑으로 좀더 얘들이 손안 들면 밑으로 더 처집니다. 약간 심하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다행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20분 됐는데 뭐 160억 같으면 별로 크게 들어오진 않으나 매도 나온 것보다 낫죠. 그죠? 코스닥.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폭 규모입니다. 선물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콜옵션 개인이 사고 있어요. 13억. 풋옵션은 뭐 그만 해요. 자, 공부하겠다고. 자, 다들 많이 올리시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분만 하시고 22명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최고 중요한 거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현물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밑에 한번 크게 한번 흔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여기를 안 깨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이게 지금 선물하고 지금 콜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전일하고 또좀 달라요. 전일은 외국계 선물 매도 나와도 기간이 좀 많이 잡아줬거든요. 이 반대 상황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개인이 선물을 좀 달라들어요. 1600 계약 같은 작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콜도 같이 들어오고 상방향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야, 미국도 나스닥도 올랐대. 윗방향이겠지 하면 위로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돈다 빼고 공부 중이다. 그래요, 뭐. 좀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GIP 수익 보고 나는데 올라간다. 수익 보고 올라가면 내거 아니죠, 뭐.
언제 수입받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매도해야 될 타이밍 별로 없는데? 여기 은봉 하나 없는데요? 은봉 하나?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데? 다 던지면 안 되죠. 조금 차익 실현하는 건 문제 없으나, 다 던지면 안 돼요?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 버는 거 나왔습니까? 윗골이 엄청 달한 거. 그러니까 다 던지라고는 안 하잖아요. 윗골이 나와도. 절반 정도만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좀더 들고 있었어야 돼, 사실은. 그런 걸좀더 잘하셔야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한 절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요. 암만 그거 해도. 1102, 11200원에 사서. 왔다매, 많이 먹긴 많이 먹었네. 11200원 샀다고요? 야. 얘들 지금 트와이스 때문에 이런 거예요. JYP 끝내주네. 야, 두배 이상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했네요. 잘하긴 잘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야지. 겁나긴 뭐가 겁납니까? 플러스인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손실 보고 있을 땐더 덤덤해요. 에이씨, 모르겠다. 아, 몰라, 씨. 근데 수익 남이냐 막 조마조마조마조마합니다. 야, 언제 끊지?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전도 잘 버텨왔는데 여기서 뭐가 겁나요? 은봉 하나 없는데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부터 잘 14,500에 매도? 아니, 이 숫자 똑바로 한거 맞아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동님, 정확한 거 맞아요. 11,200원 사서 14,500원 팔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3만 원 갔는데 지금. 옛날 이야기하면 어떡해. 저는 잘했다고 우와 이러고 있는데. 야, 근데 JYP 끝내주긴 하네. 심심한데 YG 한번 볼까? 따로 심심한 게 아니라 별 문제 없어요, 지금 장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와이진 좀 별로죠? 빅뱅 군대 가고, 뭐, 남아있는데도 시원찮고, 그 뭐야. 블랙핑크 하나 정도 조금 괜찮지. 요새 별로잖아. 별로네. 그죠? 딴게 별로가 아니라, JYP에 비해서 별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YG도 괜찮네. 따라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늦었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여기 땅 때리는 순간 딱 들어가면 잘 먹었지. 여기서 뭐한 절반 틀리겠고 나머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또한 3분의 1더 틀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4분의 1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 털어내는 정도로 매매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게 닥터캔 여기서 이야기했어. 여기. 여기서 딱 이야기했어요. 왜? 여기 앞에 지금 차트를 좀 그래서 그렇지. 자, 보이시죠? 다 돌려냈습니다.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하루 딱 빠지고 그 다음날 방 날랐어요. 그러고 쭉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나올 때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시그널 이렇게 딱 시그널 나온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고 딱 뜬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매수 타이밍 죽이는 타이밍이에요. 네이버 2.4% 갑니다. 어제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고 어저께 사라 그랬어. 2.4% 올라갔고 삼성전자 41,000원에 지금 회영님 가지고 계신데 그냥 들어갑시다. 이거 그냥 들어갈 겁니다. 44,000원 정도까지 너무 잘하려 하면 안 돼. 그냥 들어갈 겁니다. 포트폴리오 적당해요. LG화학 반등세 좀 나오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권이고 삼성화재 그만 해요.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위에 얘는 단기 박스권 많이 그립니다.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단기 박스권 많이 그려요. 그리고 한번 레벨업 내지는 레벨 다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벨 다운보다 레벨 업할 정도의 모양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 이유 있습니다.
외국계 갑자기 들어오고, 그 전에 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네. 별 걱정 없습니다. 현대차도 별 걱정 없어요. 중장기 들어갈 겁니다. 실리콘웍스. 갈람 좀 세게 가자. 아유, 다 만들어 놓고 위에 좀 가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또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박스권이라서 그래요. 박스권. 끝내주기 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끝내주기 가는 자리 아니에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좀 갈라 해도 저항권에서 자꾸 두드려 맞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박스권은 그래요. 갈라 해도 누가 때리고, 갈라 해도 때리고, 빠질락 하니까 누가 받치고, 받치고. 그러니까 박스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가 딱 개입이 돼 있거든요. 셀트리온 수급은 요새 그래도 좀 괜찮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제 보초 모드로 돌려놓고. 자, 가지고 있는 중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번 3일 동안 신나게 올라주고, 네이버 새로 들어간 거 적당히 올라가지고, 현대차 뭐 올라간 거 먼저 올라간 거 조금 뭐 그만. 내려갔던 거좀 올라가지고, 그렇게 한 포트폴리오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거 그냥 포트폴리오 그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유님이 삼전 하나 뿌리 됐죠? 맞다, 7번. 자, 자유님, 겁먹지 말고 5%만 사세요. 그냥 현재가 때리세요. 35만 8천원. 5% 때리고 메모 잘 해놨다가 나중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간다 싶으면 또 5% 때리세요.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안 밀리고 적당히 밀리고 다시 돌아갈 때 5% 더, 10% 채우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팔면 안 돼.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혹시 더산거 있어요? 어저께 제가 네이버 같은 거 사러 할때 샀어요, 혹시? 있다 없다. 자유님. 자유님 안 계시는갑다. 자, 나중에 방송 들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왜냐면 5% 매수했다. 좀 전에 이야기 들었죠? LG화학 적당히 눌림목 주고 이평선 다 돌리내고 적당히 눌려주고 다시 가는 폼 잡는다. 5% 더 추가하세요. 3전 10% 갖고 있습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고점 부위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 스타일 아닙니다. 닥터케이.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3전 10%. 자, LG형 나중에 무조건 10% 채우고. 네이버 혹시 샀습니까? 어저께 사라고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방송에서 카톡도 날렸는데, 카톡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유님, 개인 사정상 응답은 못할지 몰라도 만약에 매수했다 시그널 날렸잖아요. 어저께 카톡에도 날렸어요. 여기 사라고. 샀으면 샀다.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네이버 5% 매수했다. 잘하셨네. 날랐습니다. 2.8, 2.2%. 제가 제시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잘 따라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물론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이 비교적 신뢰가 간다. 그러면 잘 따라주세요. 그래야 레이스를 잘할 수 있어요. 사이판님이 그거잖아. 완식님이시잖아. 그죠? 비번 혹시 안 날라왔습니까? 안 들어왔던데? 메일에 비번 들어있더라, 없더라? 들어가는 방법 안다, 모른다? 빨리빨리, 바빠요. 그리고 혹시 사이판 계세요? 자, 그 등등등 이야기 좀 남겨주세요. 사이판 계신다, 아니면 서울에 계신다 했던 것 같은데?
사이판 갔다 와가지고 좋아서 사이판으로 바꿨습니까? 어쨌든 전좀 봐야 돼요. 지금 타이밍 잡을 만도 하니까 잡아야 돼요. 자, LG 화학, 네이버 수익 중이다. 삼성전자도 들고 있다 안 그랬어요? 사이판님? 삼전도 들고 있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카카오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익 실현했던 것 같은데. 먹었으면 먹었다 밑에 좀 남겨주세요. 여기 말고 방송 댓글에, 녹화 방송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 헛소리 하는 애들이 헛소리 안 하지. 아시겠죠? 다들 다른 분들도 먹었다 고마운 생각 좀 든다 싶으면 남겨주세요. 닥터 K님, 뭐 들어가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뭐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면 저도 고맙습니다. 코스닥 띄우네요. 야, 코스닥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면 800까지는 열려 있어요. 자, 여기 세게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 선물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 콜더 늘리고 있어요. 17억 안 올라갑니다. 잘 밑으로 한번 출렁할 수도 있겠네 잘하면. 아이. 예,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 사시는 거 맞아요? 저번에 서울 사신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이세요? 너무 궁금한 게 많나? 아, 왜냐면 한 팀이 될 거니까 좀 궁금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할 건데.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남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 자, 자유님, LG화학 말씀드렸고, LG화학, 다른 분도, LG화학, 잠깐만, 사이판님이 LG화학 수익 중이다? 제가 이야기한 걸로만 해서 수익 내기는 좀 힘들었을 건데, 밑에 알아서 적당히 하셨나? 어쨌든, 많이 안 가지고 계시면, LG화학 관심권에 가지고 계시면서, 자,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적당히 35만 6천 정도 꺼내서 매수하세요. 이거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있어 보입니다. 삼성화재, 아자자, LG화학. 지금 한 며칠 쭉 쉬어졌잖아. 2주 가까이. 다음 바텀 받아가지고 딱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깨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 훨씬 높다. 그리고, 외국계 들어오네? 이런 거다 보고 합니다. 외국계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수급이 이 눌리는 동, 밀리는 동안 좀 그래서 그렇지. 외국계 매수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오르고 있었어, 닥터K가. 그리고, 아, 이거를 지금 자유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유님, 바이오 관심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5%만 딱 사세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자유님은 41만, 42만원 깨져도 안 팝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가 빠진다고 던지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5만원, 아, 저, 뭐야, 5% 사세요. 그리고 여기 밀려도 살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빠져놓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보고 5% 샀는데 위로 난지 치고 올라가고 적당히 45만 3천까지 다시 오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5%도 추가. 오케이? 밑으로 처지는 건 제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삼성화재 묶고 파란 거잖아. 삼성화재. 삼성화재, 현재가, 삼성화재는 귀찮습니다. 10% 때리세요, 그냥. 자유님, understand? 그냥 10% 때려, 27만원. 이것저것 하기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러면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갖고 갈 겁니다. 자,
채팅방 회원 앤드 닥터K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닥터K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무료 방송 왜 하느냐? 아, 그냥 조금 힘되고 도움되면 됩니다. 아, 별 문제 없어요. 왜 살아가 한 줄 아십니까? 자유님 앤드 시청자 여러분들, 왜 살아온지 아세요? 여기를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박살날 때 100% 내지는 미수 몰빵까지 들고 와가지고 신나게 깨져놓고, 꼭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고요. 밑으로 박살날 때, 개 박살날 때는 100% 앤드 신용 미수까지 다 땡겨 와놓고 반등할 때는 10% 20%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여기부터 포트폴리오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60% 70% 여기 인근에서 단타 가능한 사람 100%까지 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질 때만큼의 비중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3번. 그렇게 포트폴리오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갖고 있다가 이렇게 붕 깨진다 그러면 70% 50% 던져야 되고, 여기까지 더 깨지면 30% 20% 내지는 하나도 없든지 일부 더 갔다가 나왔다 더 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까꿀로 한다고요. 박살 나는데 추가 매수 100%로 박살. 손실 엄청나. 반등할 때 10% 20% 밖에 안 들고 있어. 먹은 거 별로 없어.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으면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안 됩니다. 베이시스가 왜 안 보이지?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매매 현황 아니고, 매수상이 아니고, 종목별 아니고. 아, 좀 크게 해야 되구나. 됐어요. 베이시스 0.19입니다. 좀 더 확대돼야 돼요. 자, 조회해볼게. 요. 여러분, 좀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 무시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상위. 호텔 신라, 내 거 있는 거 잘 살펴보세요, 빨리. 호텔 신라,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NC 소프트, 삼성전자 매수상위에 있네, 프로그램 매수상위. 코스피 지금 275억 매수 중입니다, 프로그램이. 기계가 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도 있네. 양호. 셀트리온도 있네. GS 건설도 있네. 사도 된다 그랬어요. JIP도 있네. 현대건설도 있네. HLB도 있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네. 현대 엘리베이, LGU 플러스, SK텔레콤. 자, 잠깐만. SK텔레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적당히 눌리면 사라 그랬는데. 아, 우리 아니네. 이거 아니지, 그래. 여기 어디 갔냐? 야, 여기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지지대면 어저께 사라 그랬어. 복 많은 김여사님, 혹시 샀어요? 복 많은 김여사님, 계십니까? 이거 전공이잖아.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지되는 거 딱 보면. SK텔레콤, 오늘 샀어야 돼. 오늘 샀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돌려냈고, 이거 네이버하고 같잖아. 그죠? 20일, 일봉 20일 지지되고, 자두님, 잠깐만 기다려. 이거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적당히 줬잖아요. 20일 지지되면 사라 그랬어, 어저께 분명히. 오늘 외국계도 들어오네. 샀어야 돼.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여기 안에 있는 거 잘 컨트롤 하세요. 위로 올립니다, 일단. 아까 그 화면 번호. 그리고. 자, 이렇게 능동적이야.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자두님이. 766번 프로그램 매매. 종목별.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냥 안 넘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도님이 요새 좀 바빠가지고 공부는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공부 댓글 최고로 멋지게 1등 주고 싶어요. 지지라 하면 일정 가격대에 가면 잘 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등등등 저항이라 하면 리포트를 쓴다는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어요. 공부를 하니까 안 늘 수가 없어.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적어놓습니다. 혹시 들어갔나? 자두님 자두님 SK텔레콤 혹시 들어갔나요? 삼성전기 들어갔다잖아. 제가 이야기 딱 했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갔지만 들어갔습니다 하잖아요. 매물 다거든. 왜? 적당히 이 가격대 오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도 안 빼먹고 옆에다 메모 다 하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깐 놓쳤는데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안 챙기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 10원 받은 거 없어요.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안 좋아. 야, 그런데 이거 여행주가 갑자기 나르네. 야, 이 복수를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야, 여행주가 나른다. 그러니까 많이 쳐졌다 이거잖아. 종목이 다 똑같거든요. 이 세중 이거만 빼고 너무 이거 가벼우니까 이거 빼고. 아, 일단 안 할래. 추세 안 좋아요. 자,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다가 나중에 전업하고 싶다고요. 동급에서 부러울 거 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언제? 10년 안에. 뭐 저 믿으면 1년 안에 된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1년만 딱 열심히 공부해라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채팅방에 음악 딱 좋은 거 딱 틀어드리니까 그랬잖아. 야, 돈 많은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딱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네 이러면서 채팅방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카페 24 제가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10년 후에 같이 그래 합시다 그랬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아니면 그냥 뭐 재밌고 빨리 1년 안에 될 겁니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없지만 뚜벅뚜벅 한 발짝 천천히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넘어져가지고 아니면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쉴 수는 있어도 그냥 빨리 가겠다고 신호위반하면서 오토바이 막 달리다가는 걸어가는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죠. 아예 영원히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유 좀 괜찮았나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안 깨지고 차근차근 누적 수익 쌓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실력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경험치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원히 빨리 갑니다. 그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 제가 영원히까지는 아니라도 얼방 됐습니다. 뭐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한 방에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천천히 10년 안에 우리 뭐 다 100세 시대인데 저희 채팅방 팀원 중에 한 62세가 가장 고령자인 것 같은데 그래봤자 우리 엄마 나이밖에 안 됩니다. 10년 지나도 지금의 우리 어머니 나이. 우리 어머니 어저께 생신이었는데 정정해요. 요새 70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100세 시대인데 건강관리 잘하신 분들 80 이상 천지예요. 그럼 뭐가 문제다? 오히려 직업을 그 고령자들한테 잘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건강해서 오래는 사는데 힘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일 안 하면 또 너가 안전하게 보장된 사람 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식 지금부터 60 정도 된 분 밑으로 전부 다 열심히 해봅시다. 10년 열심히 하시면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 펑펑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머리를 쓰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지만 충분히
욕심 안 부리고 생활 안 할 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같이 가겠다. 같이 그렇게 하겠다. 1번 다 같이 한번 누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 누른 사람은 그렇게 되기 힘들 겁니다. 왜? 능동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네가 이야기하든 말든 나 1 같은 거 안 눌러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디스 또 달리겠네. 쉴 건 잘해놔놓고. 아유. 아유. 여러분들 너무 디스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하지 마시고.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별 무리 없어요. 기간이 개인 선물 물량 약간 받아주네요. 물량 콜옵션 얘만 안 늘어나면 문제없는데 13억에서 23억으로 늘어났어요. 밑으로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기간 외국인 사는 걸 봤을 때 큰 걱정 없겠다. 아, 콜을 던져야 되는데 콜을 자꾸 사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던질까요? 밑으로 한번 쾅 때려야 던지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때렸다가 다시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콜이 빨리 포기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어제처럼 빌빌빌빌빌 끝나든지 아니면 죽으라고 밑으로 한번 세게 한번 때리부든지. 콜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사면 지수 잘 못 간답니다. 거의 맞아요. 거의. 개인과 기관이 손바뀜 좀 하고 있다. 선물. 자, 이왕이면 외국인이 확 들어주면 좋겠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 콜 개인이 사고 있는데 이런 지수 반대 방향이죠. 잘 안 갑니다. 22억인데 30억 40억 늘어난다. 그럼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거 텄다. 근데 얘들이 적당히 줄어들면 지수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밑으로 한번 촤 찰랑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럴 가능성 높아요. 풋옵션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 저점을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깼으면 좋겠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양대 시장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축하라는 지점 잘 알아서 구축하시고. 자, 바이오 관련주도 그냥 왔다갔다 박스권이니까 어쩔 수 없고. 오늘 남북 경협 강하다. 여행주 오래간만에 좀 강하네. 근데 별로 관심 가지지 말자. 자, 현대미포 같은 거, 야, 위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매매 할 줄 모르면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잠보다 물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선주 강세 유지 못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시고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최근에 또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1340명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확인하십시오. 모든 알림 수신 확인하셔야만 닥터케이 생방송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가니까요. 안 그러면 들어올 때 힘들어요.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날려보십시오. 무료 방송하는데 제법 들을만 하더라. 지 말로 대한민국 주식 무료 강의하는 애들 중에 최강이라더라. 확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들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무료 중에 최강 자신이 있습니다. 추천 방송 들어보시고요. 자, 나중에 장중 스팟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